집안으로 나가 있으니까 뭘 하냐 그래서 아이고 뭐 무슨 치료를 하고 온다고 그랬더니 그거 한번 해보래 그래서 뭐 죽으라고 안 했죠. 내가 지금 저갖고 배웠어요. 아타치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집권도 한번 얘기했더니 얼마나 해 매일매일 내가 매일 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에 오면 말을 못해서 그래서 오빠 왜 말을 못했더니 말이 하기 싫고 다 모든 것을 잃은 거야. 그래서 오빠 그러면 안 돼 그랬던 저기 있었어요. 제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004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말씀방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말씀방 식구들한테 제가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다 앉으세요. 이런. 앉으세요. 뭐, 여기 앉을게. 네네. 제가 너무 감사하고, 제가 큰 절로 1년 동안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오늘입니다. 큰 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웃기 안 웃으면 이제 탈퇴시켜. 네. 시작! 좌세! 준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제가 8개월 동안 여기서 어설프게 시작을 했지만 오늘 공연을 나가보니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하자고 해도 따라오지 않으면 동행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거는 너무 행복했었고 우리가 앞으로 내 건강은 누가 지켜? 내가 지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웃어야 돼. 웃고 즐기고 운동하고 65세에 웃음을 시작하면서 지금 정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못 배워서 한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열심히 공부하면서 행복해지고 똑똑해지고 있는 우승 강사 이유자입니다. 감사해요. 이쯤에서 우리 우승 강사님 1년 동안 너무 애쓰고 고생했어요. 우리 가리키고 봉사하고 하느라고 우리 우승 강사님 올 새해에도 건강해지고 더 번창하라고 상큼 우승 한번 해줍시다. 네. 네. 우와. 단골손님인데 내가 새벽에 6시마다 6시에 운동할 때마다 날마다 와서 정말 함께 해준 오빠예요. 그래서 여기는 뜨뜻한 데서 하지만 거기는 시끄러워 절로 가 해서 우리 세 번 이사하면서 같이 온 오빠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거를 이걸 웃음을 하면서 내가 왜 꼭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좌절이 올 때마다 오빠가 항상 그 자리에 같이 있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한테 보배지.
그래서 그러네, 꼬매네. 진짜 근데 오늘도 잘 하지 못하지만 참석하겠다는 게 내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면 벌고 있어요. 살다가 오늘 내일 죽으면 그만이야. 근데 나한테는 이렇게 많아. 그럼 식구가 생겼는데 이게 다 재산이잖아. 그래. 진짜예요. 그래서 오늘도 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오빠 내가 아까 코 닦아둔 거 알지? 다 그런 사이가 되자. 그래? 그래서 오빠 여기서 웃음 3차 아니면 오빠가 새해를 맞이해서 한마디 하든가. 응.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제가 노래 한 번 할게요. 어, 네. 윌리엄 웰리스라는 분이 우리에게 이런 이제 심리학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을 바뀌면 행동이 우리가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또 인격이 바뀌다 보면 우리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생각 짜짜 행동 짜짜 습관 짜짜 인격 짜짜 운명 짜짜 생각 짜 행동 짜 습관 짜 인격 짜 운명 짜 생각 짜 행동 습관 인격 운명 짜짜 짜. 이렇게 하시면 뇌 운동도 잘 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네.